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 대회 중심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입니다. 자, 정말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롤. 자, 선수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갑자기 선수를 만나요. 자, 메인 이벤트. 왜 메인 이벤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함께할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자, 막강한 캐리 머신 틴탑 리키. 리키! 자, 그리고 다이아를 찍은 절대 강자 온앤오프의 와이어! 행운도 실력이다! 베리그 조연! 자, 다음 내 사전에 패배란 없다! TRCNG의 지성! 서포트 교과서 엘플라잉 차훈. 계속해서 최대 라이벌은 나 자신이다. 소나무의 뉴스. 열정만큼은 내가 1등. 엘플라잉의 리더 이승현. 다음은 우승하기 위해 여기 왔다. TRCNG 태선! 내가 연예인의 브레이커다! 어? 아, 틴탑의 천지! 아, 브레이커! 페이커라고요? 페이커 실력이라고 써있네요.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자, 페이커 실력 기대하겠습니다. 자, 킬보다는 어쉬가 먼저. 팀플레이어 소나무의 의제. 방송으로 게임을 공부한 하쿠파 플레이어 엠플라이 김재현. 자, 마우스는 눈보다 빠르다. TRCNG 우여. 나는 오늘 즐기러 가겠다. 틴탑 리엘. 좋습니다. 자, 우리 마우스피스 팀과 우리 저쪽 팀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쪽 팀이라뇨? 조이스틱스요. 자, 우리 마우스피스. 예. 야, 틴탑의 리엘 씨. 네. 평소에 롤 실력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두 가지 의미죠? 와, 잘한다의 어마어마해랑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너무 잘해서 페이커 선수한테 한번 연락을 받을 뻔했어요. 아, 페이커 선수한테 연락을 받을 뻔했어요. 야, 정말 틴탑 세 분 다 페이커 실력이래요. 연락을 받았다고요? 아, 받을 뻔했대요. 아, 받을 뻔했다고요? 네, 그쪽은 뭐. 아, 자, 우리 팀도 뭐 가볍게 우회 없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자, 우리 저쪽 팀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어때요? 자, 우리 승엽 씨. 예. 뭐 롤 평소에 자주 해요? 아, 되게 즐겨 하고 있습니다. 아, 즐겨. 네. 우리 저쪽 이 뭐야 초록색 팀한테 한 말씀. 저기 죄송한데. 네. 초록색 팀이라뇨. 아, 무슨 팀이죠? 핑크댕이야.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우리 그 돌 팀한테. 돌 팀이요? 우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는 일단 그냥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아, 즐기면서 하겠다. 야, 이승엽 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야, 목소리.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왠지 홍런한 이승엽 선수가 생각이 났는데 역시 옛날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린 젊은 피들입니다. 저희는요? 그럼 늙은 피예요, 저희는? 아, 그게 아니라 님이 이제 나이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죄송한데 본인이 저보다 두 살이나 많잖아요. 자, 이번 매치는 총 몇 경기인가요? 자,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 한번 누가 이기는지 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선수분들, 우리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게임 돌림픽 2019 골든카드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강훈 김유진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클테 미연우의 설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임 돌림픽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마음가짐 자체가 느껴지고 경기에 임하는 그 엄청난 열정, 진지함. 그렇죠. 그런 게 다 묻어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성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질 때마다 그 암울한 표정으로 이겼을 때 그 환희에 찬 표정이 프로게이머 못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리그 오브 레전드. 네, 사실상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이 결승전이라고 봐도 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데요. 특히나 매치에서 승리할 때는 골든카드 3장, 그리고 마지막 매치를 승리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골든카드의 3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알기로 희철팀, 마우스피스 팀이 지금까지 성적이 부진하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부진해요. 여기서 한방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출전하는 선수들 양팀 모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겨하는 선수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에 좋은 경기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팀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팀장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 바로 마우스피스 팀의 주장 김희철 선수입니다. 김희철 선수 예전부터 게임을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했고. 네, 전화하고 있어요. 티어도 나오지만 네.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여유부리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대장전, 마치 예전으로 치면 1기토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실버카드 매치 양 팀의 주장이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매치에 진영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티어가 높은 김희철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에 맞서는 조이스틱스 팀의 주장 신동 선수입니다. 신동 팀장한테는 티어는 말 그대로 티어일 뿐인 거예요. 1대1 앞에 뭐 5대5 게임에서 티어 높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여유가 있어요. 앞선 매치에서 포인트 많이 벌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동 팀장이 반대로 김희철 선수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또 완전 분위기 거기서부터 박살이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팀 주장, 양팀 팀장들의 티어 차이는 사실 하늘과 땅이에요. 맞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다이아와 실버의 차이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크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5대5 게임에서 나오는 거고 1대1 대결에서는 티어 사실 의미 없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긴장하는 쪽은 김희철 선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치면은 이거는 그냥 잃을 것만 많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기게 된다면 팀장으로서 팀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김희철 팀, 마우스피스 팀은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견수도 준비하여 됐는데요. 어떤 챔피언을 플레이하게 될지 지금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돌림픽 2019 골든카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보너스 게임 실버카드 매치입니다. 그래서 양 팀장이 과거에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아리 그리고 이 리신을 직접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딱히 뭐 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눈 가리고 해도 이긴다. 그렇죠. 전문 용어로 발로 해도 이긴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다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다리 청만한 겁니다. 다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김희철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리신이란 챔프가 저렇게 안대를 쓰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걸 느껴서 플레이하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근접전에 매우 강한 챔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동 팀장은 아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리 코스프레를 할 때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리의 어떤 원거리, 어떤 카이팅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치고 빠지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호를 컨셉으로 해서 맞습니다. 만든 챔피언이고요. 자, 둘이 만났습니다. 미드에서 1대1 대결을 해서 상대 킬을 내거나 아니면 포탑을 부수거나 아니면 미니언을 100개를 가져가게 되면은 승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너무 자주 가게 되면 킬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한 횟수도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웬만하면 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이런 구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근접 대 원거리면 원거리가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신이 들어가서 킬각 잡기는 더 편할 것 같아요. 붙기만 하면 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대씩 이렇게 치고 있는 거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미니언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그래서 김희철 선수가 어떤 식으로 달라붙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달라붙지 못하면 신동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맞기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맞아요. 다이아와 실버의 대결입니다만은. 아... 자, 일단 2레벨. 레벨업을 할 때마다 챔피언은 스킬을 찍게 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미니언들 결국 우리 챔피언들을 도와주는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쌓아서 신동 선수가 밀고 나가면 김희철 선수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뒷간에 걸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스킬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빗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희철 선수는 저 미니언을 해치우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아리를 플레이한 신동 선수는 최대한 때리면서 데미지를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희철 선수가 어느새 체력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김희철 선수가 좀 이른 타이밍에 결국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신동 선수가 잘 배웠어요. 게임에 대한 어떤 노련미가 묻어나는 게 미니언 저 뒤쪽에 저렇게 병사 뒤쪽에 숨어 있으면 리신 입장에서 달라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맞았어요. 김희철 선수 그 초반에 여유는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안대 풀어야 되지 않나요? 네. 자, 또 맞았어요. 한 대도 못 때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근거리이기 때문에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한 공격적으로. 한 번만 붙으면 되는데 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저 병사 뒤에 숨어서 계속 이제 놓치고요. 약간 지금 움직임도 조금 둔탁해요. 가볍지 못합니다. 맞췄어요? 근데 들어가기에는 지금 체력 차이가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서 자, 스킬을 맞추긴 했습니다만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거 집에 한번 귀환할 타이밍을 잡아야겠는데요. 아니면 김희철 선수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체력을 조금씩 채우면서 어느 정도 체력이 찼을 때 그때 다시 승부를 봐야겠죠. 병사들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참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5대5 게임이긴 한데 1대1 게임의 매력은 여러 가지 심리죠. 그리고 머리 싸움이 또 은근 있어요. 그렇죠. 신동 선수가 지금 갉아먹기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철 선수가 스킬을 맞추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네, 저렇게 이제 포탑 옆에 숨어있다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허깅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탑을 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김희철.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약도 이미 다 소비를 했어요. 맞습니다. 다 채운 겁니다. 이제 체력을 채울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스킬 빗나갔죠? 결국 김희철 선수가 언제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6렙까지 기다렸다가 뭐 승부를 볼 수도 있는데 6렙을 찍으면 이제 궁극기라는 필살기를 배우기 때문에 그때 승부를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신동 선수도 같이 6렙을 찍기 때문에 그럼 생존기가 또 탁월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레벨업이 신동 선수가 더 빨라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라인을 밀었고 병사를 정리했었기 때문에 포탑에 맞으면 아프죠. 이거 계속 견제. 그래서 이거 약간 또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두 팀장이 엄청 화끈하게 싸울 것처럼 하다가 지금 또 막상 긴장되다 보면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의 팀 게임 뭐 5대5 게임, 6대5 게임, 6대5 게임, 오버워치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사실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건 그야말로 일기토 1대1이란 말이에요. 자, 스킬 맞춰서 한번 들어갑니까? 살짝 뒤로 빠지고 있는 신동. 그러니까 은근히 서로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자, 앞으로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신동 선수가 라인을 일방적으로 민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가 표현하는 CS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아래 숫자 초상화 옆에 있는 숫자 그게 또 저희가 100마리를 먹게 되면 승리 조건 중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CS는 김희철 선수가 또 은근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티어값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개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멀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포탑이나 CS가 맞았어요. 킬에 원해요. 킬을 떴습니다. 6렙 찍고 미카 그리고 다시 전멸로 빠지고 그리고 신동 선수 지금 궁극기가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신동 선수가 유리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데미지 교환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좀 불리하게 됐어요. 그나마 소환사 주문이라고 불리는 점화 불덩이를 한번 날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김희철 선수가 알이 뒤쪽으로 가서 발차기를 잘 썼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라인 당기면서 좀 체력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귀환은 한번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귀환합니다. 그 턴에 쓰는 겁니다. 한 번밖에 집에 못 가요. 집에 자주 가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지금 아니다. 안 조금 갑니다. 더 돈을 모아서 갈수록 더 좋은 아이템을 그렇죠. 사올 수 있습니다. 늦게 갈수록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안 가는 거 보고 신동도 안 갑니다. 이게 1대1 어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두 팀장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매치 그동안 획득한 골드카드를 3배로 불릴 수 있는 마지막 매치의 진영 선택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영을 고를 수 있다는 건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굉장한 이점이고요. 그 진영 선택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이템 서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한 번 기한을 쓰는 거예요. 주문 포식자인데 어느 정도 데미지를 넣으면서 좀 방어적인 선택. 그렇죠. 밸런스를 좀 잡았네요. 이제 이 R이라는 챔피언이 결국 마법을 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마법 저희가 이제 어빌리티 파워 AP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잘하시네요. 예, 그 마법 저항력을 올리는 아이템을 김희철 선수가 산 거고요. 신동 선수는 반대로 이제 옷을 안 입고 신발 쪽에 그냥 거기다 올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능력치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멋진 신발을 통해서 이속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일단 멋있긴 해요. 그렇죠. 빠르게 네. 상대의 스킬을 빠르게 피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건 김희철 선수가 아이템 선택은 잘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동 선수가 이제 저 멋진 신발을 바탕으로 해서 뭐 멋진 무빙을 계속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수는 있고요. 자, 소환사 주문은 어쨌든 지금 본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약간 한쪽이 적극적으로 또 안 덤비면 막상 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췄어요. 바로 예, 들어가면서 바로 빠지고 이런 김희철 선수 비교한... 발재간이 지금 그리고 신동 선수도 앞으로 미니언 뒤에 숨어야죠. 최대한 미니언한테 매혹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매혹이라는 스킬을 맞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그렇죠. 아래 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본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방금 미니언 저 병사에게 맞으면서 김희철 선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 확실히 김희철 선수가 티어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정감 있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동 선수 입장에서는 포탑에 끼고 있으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CS 차이가 벌써 많이 나요. 55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희철 마우스피스 김희철 팀장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뛰쳐나가고 있어요. 역시 김희철 선수 세레모니까지. 귀신 세레모니인가요? 한 마리의 짐승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마리의 야수. 그리고 뒤에서 백어택. 이카! 이카! 낙담하고 있는 하지만 상대를 격려하고 있는 두 팀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신동 선수도 최선을 다했지만 김희철 선수 어떤 마우스피스 팀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기 위한 그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게임 돌리피 사실 앞선 경기에서는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어떻게든 골드카드를 획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맞습니다. 이번 실버 매치 기선제압뿐만 아니라 진영 선택권까지 가져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팀원들도 좀 힘을 얻었을 텐데 신동팀 입장에서 어차피 그건 다 있고 지금부터가 또 본 게임이에요.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5대5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5대5 게임이 펼쳐질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든카드 3장 그리고 마지막 매치는 그동안의 모든 종목에서 받은 트리플. 그렇죠. 트리플.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매치에 진영 선택권을 얻어왔기 때문에 김희철 선수 사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본인보다 티어도 훨씬 낮은 선수를 상대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면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세우고 팀에게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팀장끼리의 실버카드 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본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골든카드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